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른 건잘 모르고요. 위험물에 대해서만 위험물 강의를 쭉 해왔고요. 앞으로도 위험물만 강의를 할 여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위험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슈도 되고 있고 또 주변 분들한테 위험물이 무엇인지를 혹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셔서 위험물이 뭐지라고 하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자, 먼저 위험물을 공부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저를 만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경로가 여러 경로를 거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직접 바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억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자, 이거 원소 주기율표인데 아마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주기율표는 위험물뿐 아니라 화학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하셔야 되는데 얘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또 살아오면서 얘가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생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막상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부담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 주기율표를 암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만 이해를 한다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몰라서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잠시 추억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주기율표는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굉장히 가슴 아픈 추억으로 남아있는 하나 요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슴 아픈 추억을 이제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그런 추억으로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소 주기율표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약간의 19금 느낌이 들수 있는 그런 암기법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 1이 있습니까? 자, 이 1은 원자의 번호라고 해서 각각 원소들은 이 원자들은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얘들을 원자 번호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원자 번호의 순서대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H는 수소입니다. 자, 수소고, 두 번째 헬륨은 HE는 헬륨인데, 우리가 암기할 때는 이 보이는 그대로, 알파벳 그대로를 암기를 하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H는 두 번째 헬륨도 역시 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해라는 뜻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마음에 들거나 혹은 비웃거나 할때 사용하는 감탄사죠. 해라고 먼저 하나 내세우겠습니다. 그리고 3번 원소가 리튬인데 자, 리 그다음에 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리배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 니 배. 그 다음에 5번부터 시작해서는 비, 키, 니, 옷, 번, 내라고 외우세요. 자, 니 배, 비키니, 옷, 번, 내. 자, 이 부분이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19금 느낌이 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나만 알지.
나만 알았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았으니까 푹 쉬면 되겠죠. 그래서 푹 쉬크라. 이제 다 소원을 이루었으니까, 소원이 아니죠. 일단 다 끝냈으니까 한 번 더 웃어주는 거죠. 크크라고 해서 웃어주면은 총 20번까지의 원자번호를 암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주기율표를 20번까지 암기를 했다면 과연 얘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자번호가 1번인 수소의 경우 원자량이 중요한데 만약에 수소의 질량이 얼마일까 물었을 때는 그 원자번호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수소의 경우는 예외로서 얘는 1g. 자, 이 단위 그램은 지금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킬로그램 될 수도 있고 가상의 단위라서 얘는 일단은 지금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질량이 1이다. 그냥 예외입니다. 하지만 다른 원소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만약 이 원자번호가 짝수라고 한다면 그때는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는 것이 그 원소의 질량이 되는 거죠. 헬륨의 경우 2번 원소죠. 숫자 2는 짝수이기 때문에 헬륨 질량은 얼마가 될까요? 4가 된다는 겁니다. 또 짝수가 뭐가 있습니까? 탄소 볼까요? 탄소 6번이죠. 6은 짝수입니다. 곱하기 하면 12가 바로 탄소의 질량이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원자번호가 짝수가 아니라 홀수라면 이때는 원자번호 곱하기 2를 한 값에다가 1을 한 개 더해주면 그 질량이 되는데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예외는 일단 빼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소 보죠. 불소는 9번입니다. 9 곱하기 2는 18인데 거기다가 1을 더해줘서 불소 F는 19란 질량을 가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원자번호는 이 원소들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야 되고 자, 또 이 원소들의 배열을 알기 위해서도 번호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번호와 원자량 또는 질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질량은 이렇게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사회통념상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발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족입니다. 발, 그죠? 족입니다. 근데 우리 가문에서는 이름을 못 쓰겠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말로는 원자가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자, 족과 원자가는 같은 뜻이고요. 자, 이게 무엇일까? 우리 모든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두 가지의 원자가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먼저 플러스 원자가가 있고 마이너스 원자가가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보고 있으면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있는 마지막 줄, 마지막 세로 줄은 얘들은 그냥 불활성 기체라 그래서 아예 활동하지 않는 상태 기체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들의 족, 얘들의 원자가는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머지 것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원자가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가지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줄은 플러스 1 원자가에 속하는 원소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얘들은 플러스 2 원자가고 세 번째는 플러스 3 원자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원자가가 되는데 자 1, 2, 3, 4, 5, 6, 7 왔는데 갑자기 뭐 있습니까? 0이 있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는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어떤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원소들이 반응을 할 때는 플러스 원자가를 쓰든 아니면 마이너스 원자가를 쓰지 두 개의 다를 동시에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원자가를 둘 다 가지고 있지만 반응할 때는 하나만 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원소가 어떤 원자가를 쓰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게 뭐냐 하면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왼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플러스 원자가를 사용한다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마이너스 원자가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칼륨. 칼륨은 플러스 1 원자가를 주로 쓸까요? 마이너스 7 원자가를 주로 쓸까요? 왼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1 원자가를 주로 쓰겠죠. 그런데 칼륨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원자가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반응을 통해서 할 때는. 그래서 칼륨이라는 원소와 혹은 산소라는 원소가 서로 반응을 할 때는 둘 중에 누가 더 왼쪽에 있나 혹은 누가 더 오른쪽에 따라서 왼쪽에 있으면 플러스 원자가 오른쪽에 있으면 산소니까 마이너스 2 원자가를 쓴다라는 개념이죠. 한 예를 더 들어보면은 수소의 경우는 역시 플러스 1 원자가를 쓸 것이고 염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원자가를 쓴다는 겁니다. 플러스는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 P하고 O를 만약 반응을 시켰을 때는 자 P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오른쪽에 있지만 산소를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O가 마이너스 2가 되고 P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P는 플러스 5로 쓰인다는 거죠. 만약 얘가 자기도 왼쪽에 있는 원소 만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으로 쓰인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원리 이렇습니다. 이제 약간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산화탄소의 생성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마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산화탄소. 화학식으로는 CO2라고 표시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탄소 C는 여기에 있죠. 그리고 결합하는 원소가 산소 O입니다. 그러면 탄소가 왼쪽에 있고 산소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탄소하고 산소하고를 반응을 시키면 탄소랑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자, 탄소는 플러스 1, 2, 3, 4가 되겠죠. 그리고 산소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할 때는 이 숫자를 상대방의 분자 숫자인 아래쪽으로 주게 되고 O도 C한테 숫자 2만을 주면서 부호는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탄소 C는 산소한테 4를 주겠죠. 그리고 산소는 탄소 C한테 2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숫자 2와 숫자 4가 서로 약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경우에는 약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C 하나 여기는 2가 되겠죠. 화학에서는 1은 쓰지 않습니다. 없으면 그냥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 O 다음에 2가 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산화탄소란 말입니다. 읽어줄 때도 뒤에서부터 앞으로 2, 숫자 2란 말입니다. 그리고 산소인데
산소의 소를 떼고 이게 화학 과목이니까 화를 넣습니다. 이산화 앞에 있는 거 탄소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또 다른 예는요. 물의 생성 과정입니다. 자, 물의 경우도 수소가 필요하고 또 산소가 필요합니다. 수소는 H, 그 다음에 산소를 반응시킵니다. 그러면 H와 O가 결합이 되겠죠. 그런데 수소가 왼쪽에 있고 산소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수소는 플러스 1 원자가가 되고 산소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원자가가 되겠죠. 아까와 같이 서로 주고받습니다. 수소는 얘한테 1을 주기 때문에 1은 쓸 필요가 없고 얘는 얘한테 2를 주기 때문에 H2O가 되겠죠. 이게 바로 물이 만들어지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산화탄소처럼 H2O도 조금 더 있어 보이게끔 읽어주면 뒤에서부터 산소가 있죠. 여기서 소를 떼고 뭐 한다 했습니까? 화를 붙이자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건 수소입니다. 즉 물을 다른 말로 산화수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 알았으니까 앞으로 식당 가셔서 물 주세요 말고 산화수소 주세요라고 말을 해도 같은 말이긴 한데 욕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둘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산화칼륨 하나 더 보죠. 칼륨은 여기 있습니다. 산소 여기 있습니다. 자, 칼륨과 산소를 반응을 시키면 칼륨과 산소가 결합이 되는데 역시 칼륨은 플러스 1 원자가고 산소는 마이너스 2 원자가니까 1, 2 주고받으면 K2O가 됩니다. 자, 이름 뭐겠습니까? 산화칼륨이라고 읽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방금 만들어봤던 H2O와 그리고 K2O에 대해서 과산화 과정을 알아볼 텐데 그 이유는 과산화의 뜻은 산화는 산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과산화는 산소가 과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H2O를 과산화시키면 H2O 상태에서 산소를 과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산소 한 개 더 넣어서 H2O2가 되겠죠. 자, 이름이 뭐냐 하면은 원래 물이 산화 수소였는데 산소가 과하니까 이름은 과산화 수소가 되는 겁니다. 또 K2O의 경우에도 과산화시키면 K2O 산화 칼륨이었지만 산소 한 개를 더 넣어줘서 과산화 칼륨이라고 읽어준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두 가지 물질의 예를 왜 드냐면 자, 이제 원소 주기율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화학식 또는 이런 물질들을 자, 원래 물질명이 과산화수소인데 화학식이라고 해서 H2O2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걸 왜 했냐는 얘기죠. 위험물. 자, 위험물 공부하실 때 위험물은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존재하는데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은 성질은 같습니다. 그냥 산소를 듬뿍 가지고 있어서 자신은 타지 않는 물질이지만 다른 가연물과 함께 뒀을 때 산소를 계속 발생시켜서 걔들을 태우기 때문에 위험한 물질로 분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6류 위험물과 1류 위험물은 어떤 관계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6류는 액체 상태의 물질이고 1류 위험물은
고체 상태의 물질이면서 똑같은 성질인 산소 공급원인데요. 이 육류 위험물에서 수소 한 개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칼륨이나 나트륨 등의 금속을 집어넣어주면 일류 위험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육류 위험물에서 수소를 빼고 거기다가 금속을 넣으면 일류 위험 바뀌는데 원리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육류 위험물에 포함되는 하나의 종류가 우리 방금 봤던 과산화 수소죠. 자, 이것을 수소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칼륨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수소를 제거한 상태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다가 칼륨을 한 개 넣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과산화 칼륨이 되죠. 우리 방금 앞에서 예를 들었던 과산화 수소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과산화 물질로서 육류 위험물이 되고 여기다가 수소를 빼고 칼륨을 넣으니까 고체 상태인 제1류 위험물 과산화물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육류 위험물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 그래서 또 하나가 HNO3라고 하는 질산이라는 물질인데 마찬가지 원리로 이것도 H를 빼고 그 자리에 칼륨을 집어넣으면 KNO3, 질산 칼륨 이렇게 불리고 또 마지막으로 과염소산이라는 육류 위험물을 같은 원리를 적용해버리면 ClO4의 앞에다가 K를 넣어서 과염소산 칼륨이라는 일류 위험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서는 얘들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중요한 건 육류 위험물에서 일류 위험물로 바꿀 때 사용되었던 과산화수소와 과산화칼륨에 대한 관계만 정립을 좀 해두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쭉 연결해온 내용들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를 서로 결합을 시켜서 그 성질도 알게 되고 걔가 위험물에도 속하게 되고 하는 원리들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소 주기율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 물질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원리대로 모두가 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다 보면 훨씬 더 재미가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목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위험물 결코 쉽지 않고요. 특히 혼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부하실 때 옆에서 누가 지켜준다면 굉장히 쉽게 목적을 이룰 수가 있고요. 자, 그게 바로 저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옆에서 앉아있든 서있든 옆에 있을 테니까 용기를 내시고 꼭 목적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합격 축하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